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어제 시간을 내어 삼척에 살고 계시는 초금목 피님께 다녀왔습니다. 초금목 피님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이 길은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후 20년 동안 길을 사용하지 않았고 얼마 전 초금목 피님께서 다시 길을 정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옛길을 따라가는데 고산이라 단풍이 들어가고 있군요.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산속 옛길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초금목 피님께서 살고 계신 산속집에 도착했고 늙은 바위에 나무들도 단풍이 들었군요. 마당엔 수포장이가 곱게 꽃을 피웠고 돌담과 비탈진 바위에 바위설도 꽃 피웠는데 바위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위설 구경을 하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영광 보성포 굴비를 참나무 숯불에 구워 먹기로 합니다. 아, 이건 광주에 사시는 전형수님께서 이거 보내주신 거예요. 아, 전형수님. 네. 굴비 같은데. 굴비. 산 중에서 이 귀한 굴비를 세상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리지널 진짜 어디 굴비야? 영광 법성코 굴비네. 영광 법성코 굴비. 저게 아니야? 20마리 아니야, 이거? 네. 맞잖아. 아, 그런 것 같은데. 한 축이 아마 20마리일 거야, 이게. 한 두릅이라 그러나? 네. 아우, 굴비 좋다. 근데, 막, 냉동 상태도 좋고, 네. 아주 그냥 사이즈도 딱 좋네. 아주. 이거 내가 택배로 받아서 냉동고에 넣어놨다. 오늘 아침에 꺼내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아유, 잘했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전형수님, 아주 그, 추석 선물로 너무 고마운 걸 받아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 끝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같이 구워 먹고 담소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굴비 숯불구이. 이게 광주에 계신 전형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야, 굴비는 벌써 찍으란다. 법정포 굴비. 아, 참 아주 먹음직스럽다. 안성맞춤으로. 난 진짜 이 산중에 오래 살면서도 난 굴비는 처음 먹어봐. 우리가 왜 많이들 한 것이 고등어구이 많이 했잖아. 그랬는데 내 굴비구이는 처음이야. 굴비구이.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죠 뭐. 그럼요. 이 숯불도 내가 이제 오리지널 참나무도 해가지고 그냥 아궁이 불을 떼잖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에 꺼집어 내가지고 내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 숯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여섯 분이 일단 여섯 마리 해봤고. 하고. 아니 다 여섯 마리 해봤고. 한 번에 못 했는데니까 그래 형은. 아 이제 다 잡수고 안 잡수면 해봐. 아, 여기서 보관이 안 되니까 오늘 다 먹어야 돼. 다 바쁘고 와, 이건. 왜, 이거, 여기 저 남은 게 내대로 나와. 아이고, 거기 있잖아. 그, 저 사기 다 먹는데, 이거, 사기.
버섯 껍질 벗겨지는데. 오! 오! 야, 오! 아이고. 아니, 나중에 내가 숯불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고등어 한번 구워. 한번 사와봐. 제일 네. 맛있어. 아주 고등어 구워 먹으면. 아, 옛날에 그립다. 광택이하고 고등어 구워 먹을 때가.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타지 말라고 그냥 가위로 빼는 거야. 그런데 이 여기서 만든 참숯불이 진짜 세네. 형 잠깐만요. 잠깐만 와서 확인해 봐세요. 요 위에다 살짝 아니 뭐 대라는가 이렇게 손만 대봐요. 어, 진짜죠. 어마어마해. 이 화력이. 네, 화력이 대단하다. 아, 대단해 진짜. 이게 금방 익네. 형 연출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진짜 뜨거 안 뜨거? 여기인데 이 사람 지금 여기서 감자 되는데 꺼내 혼자. 아 진짜 뜨거워.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 참나무숯이 그렇게 좋다. 그게 좋은 거야. 맞아 맞아. 괜히 참나무숯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다 고산목이고 다 참나무야. 진짜.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형수님 중간에 탈 때 얘를 빼내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아유 강원도가 참나무가 많더라고. 참나무 많아요. 여기도 완전 다 오리지널 참나무 아니야. 여기도 맨 참나무. 오, 뿌리 막 나와. 형 언제 고등어 한번 구워 먹자. 형 여기다 고등어 한번 구워 먹어. 고등어 뭐 한 두 줄만 사 먹고 끝나는 거지. 고등어 먹나? 이 사람 등심 구워 먹어. 어? 등심까지는 등심 등심까지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 고등어 맛있더라고. 아니, 여기다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아니 근데 우리 한번 해 먹었잖아. 감칠맛은 고등어야. 근데 여기다 구우면 끝나겠어. 그때 저 아궁이 그저 숯 갖다 구워 먹었지. 아 잘 익는다. 아 우선 소리가 벌써 뭐 소리가 아주 좋아. 소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야외니까요. 우리가 이제 아마 아파트 바란다나 베란다나 막 어디 있는데 꼬먹 힘들잖아요. 이 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자연에서 이렇게 해 먹으니까 뭐 마음적 부담이 없고 일단 냄새 걱정 없고 뭐 끓는 걱정 없고 이게 좋은 거야. 여기다가 한 사람씩 딱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오, 야, 진짜 뜨거워. 오, 이 숯불, 이게 이 화력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 제가 이 형수님 그 따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 알배기 제일 좋은 걸로. 아, 형님. 이거 다 익어가니까 이걸 저 돌탁자로 옮겨야 되겠네. 아, 그렇게 할까? 그럼 네. 거기서 바로 익으면서 먹으니까. 네. 예, 뜨거워서 어떻게 옮기나? 이거 옮기는 거? 예. 아이, 자. 아니, 뭐, 산에 있으면은, 예. 이 잔머리가 내 다 잔머리에 대가야. 아이고. 아야야야야. 이게 우리가 내가 눈치 올 때 쓰는 삽인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삽에 올려서. 살짝 이렇게 넣는 거야. 예. 살짝 넣잖아? 아, 그런 게 이상 없잖아.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이것도 요령껏 막 들으면 안 돼. 형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어 뭐 뜨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조심해. 예, 잘 해. 밥을 일단 떼세요. 아니야. 살짝 떼세요. 아, 밀어만 넣어요. 네. 떼세요. 네, 넣으세요. 오케이. 땡큐. 끝이야. 아니, 왜 그래. 알겠다. 야,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진짜. 안 두 번 해보나. 어, 그죠. 열 있죠. 열이 뭐. 아 맛있어요. 아. 이거 거의 뭐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아, 다 익은 거. 다 익은 거야. 얘들은 다 익었어. 얘들은 다 익었는데 아까 좀 늦게 놓은 것은 아직 모르겠어. 얘들 다 익었어. 다 익었나. 아니 이것도 익은 거.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이다 이거. 아마. 누구나 처음에는 들어볼까? 아, 형이 해. 응? 아,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요거 한 마리면은 소주 한 병이야. 내가 볼 때. 거 익을 동안 드시죠? 그러니까. 아우 앉아. 쏟아 보시죠. 어이 감사합니다. 가득 드릴까? 아, 됐습니다. 아, 여러분 따르기. 그래, 여러분 따르기 시작. 아, 일단 한잔 따라줘. 한잔 따라주고. 나눠 먹으면. 이건 뭐 그냥 또 손에 뜨끈뜨끈 뜨면 되는 거지? 아, 이거. 아, 형수님 안 됐어. 형수님 알죠? 조금만 주죠. 안녕합시다. 예. 아유, 아,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이야.
너무 내려서. 야. 야, 근데 간이 됐네. 간이 딱 되어 있는. 간이 됐네. 아, 30분에. 형님 똑같이 지금 나시마 드시네요. 아니, 진짜요, 아니야. 아, 끝나지나. 어, 맛있네. 야. 그리고, 여기서 배어있는 그 참나무 수, 향이, 아, 일반 숯하고 좀 많이 다른데. 고기, 저, 고기도 좋은데, 굽기도 아주 잘 굽네, 이제. 물에다가, 숯불에다 하니까 아주. 와. 나 이거 딴 거 떠주는데 부어 먹는 거야. 뭐지, 뭐. 이런 걸 보고 조기가 술을 부르네, 지금. 아. 하나만 먹었지. 이게 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후라이팬에 굽니까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름이 빠지잖아. 그리고 숯의 향기가 여기에 배잖아. 간이 딱 돼 있구나 이게. 적당하네, 짜지장. 그죠? 적당하죠, 아주. 이거 손 잡으니까 한 마리 다 먹었네. 이게 20마리라 했지? 20마리? 20마리. 됐네, 뜻이 이게 뭔가. 그거 봤다고. 야, 그렇다. 형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 아니, 나는 어두 육미라 그러는데 나는 어두 몸통 같아. 어두 육미는 말이 그렇지. 사실 고기가 뭐, 머리가 먹을 게 뭐 있어. 몸통이 최고지. 안 그래? 유기꼬랑자 어두 머리도 있지 않고 육미. 육미는 너가 고기꼬랑지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원래 이게 뱀장한 되게 꼬랑자 주나 이게 아주 맞아 맞아. 세 가지고 그거 맞아. 뱀장한 다 먹었어. 오늘 근데 잘 입었다. 네. 아 잘 입어졌어. 네, 아주. 잘 입어졌네. 야. 그냥 집에서 진짜 이렇게 고무걸 해서 고무서 아파서 고무. 이렇게 못해. 하나 더 먹겠습니다. 여기 또 많아, 형. 와, 맛있어. 하나 더 먹겠습니다. 1인당 3마리 하고도, 형은 4마리야. 왜냐면은, 나무. 아, 그러네. 나무. 여기서는 360, 어우. 나무 2개 남아. 아, 이거 순식했는데. 자! 아이 이야. 아유, 여기 내일 모레면 이제 벌써 살얼음 얼어, 살얼음. 아.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추웠는지 아주 내가. 아니, 그 재작년인가 10월 16일인가 내가 여기 왔는데 그때 첫눈이 내렸어. 맞아. 그렇지. 그런 내릴 거. 10월 16일 오지. 오랜만에 와서 제대로 보진 않았구나. 실력 무대고. 최고야. 이야, 정말 이게. 딱 맞다. 이번에는 서울 갔다 오고 나서 이걸 본 게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뭐니 많이 뭐 생각? 뭐가 생각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6년을 살았잖아. 그죠? 만 6년은 안 되지만. 네네. 가니까 사는 도 많고 진짜 먹거리도 이거야. 아. 그 지난번에는 매일 가서 그 사우나라고 그 저 그 식당 가서 갈비탕 먹는 게 15,000원이야. 그래서 저번 때 아들 내서 자고 아침에 이제 아들은 놀러 가서 없어요. 둘이 아침에 먹어서.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 우사라라고 식당이 한우 집이야.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끝내주더라고. 근데 거기도 15,000원이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그 저 갈비집 길 옆에 있는 거. 그거 15,000원이야 지금 갈비탕이. 어, 그래요? 아 갈비탕. 근데 갈비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하고 여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사온 거 있잖아 지금 이거 뭐야 찌개거리. 야 갔더니 물건이 정말 그 카트에다가 잘 됐어. 그냥 흔들며 다 쌓여있는 거야. 아유. 과일 그 파는 데가 뭐냐? 초가 뭐지 있었고. 그렇게 살아났더라고. 아하. 그러니까는 내가 뭐냐면, 진짜 그 문화에 태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와서 느끼면, 봐! 우린 또 산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하고는 이게 난 더 좋다, 이거야. 아. 그날 내 서울 간 게 진짜, 야, 이거, 그냥 젊은들은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냥 자막 다 가면 그냥 거기 뭐 도움에 쓰면 막 집어넣는 거야. 탁! 그 음식도 지금 그 밀키트라 가지고 그냥 갖다 이렇게 붓기만 하면 그냥 그게 종류별로 그 모든 다 있어. 와. 엄청 싸다. 그리고 차 딱 가면 쇼핑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상가 같은 데도 음식이 다 그렇게 진짜 좋아. 싸면서도.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근데 진짜 오늘 이거 우리가 이거 고 먹고 산에서 있는 거 이거는 진짜 걔네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신뢰는 이건 이게 이거라고 사실. 아. 그게. 그러니까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좀 적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산에 가면 뭐 힘든데 왜 가냐 뭐니 이런 거니. 진짜 이건 근데 네 번에 갔다 와서 거기서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이거 하니까 진짜 그거 상당히 많이 드네. 아 형님 산에서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죠.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온 그 이 단편적으로는 그게 좋은지 몰라도 이게 최고 아니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이 먹어서도 좋지만 이 정신적으로 힐링이 진짜 좋은 거라고. 오늘 그 광주에서 보내주신 이 법성포 영광굴비를 네. 마지막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잔.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야. 여기다가. 또 다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야 난 아직까지 사람에서 굴비를 좀 먹어봤지만 요리 저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네. 내 영광 가서 굴비도 먹어봤는데 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영광 가면은 17,000원짜리 특식이 있잖아요. 정식이 그러니까 뭐 구이도 나오고 뭐 보리 야. 굴비도 나오고 그래 뭐 고추장 굴비 나오고 했는데 뭐 매운탕 나오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하고 참 진짜 이건 결이 다르네. 결이 달라. 이런 굴비를 나는 딱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이 천하일림이네. 천하일림. 천하일림. 아 진짜. 아 아니 굴비로 뱉어오는 거네. 처음이야 이거. 어, 내가 그러네. 굴비로 뱉어오는 거. 와. 아니. 요거 어? 왜? 예, 구독자 박광규님이 계신데 아 박광규님 아 예 그저 추석에 네, 형님 뭐 맛있는 거 좀 사 드시라고 보내오셨네. 아이고 이런 참나.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물론 저는 여기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이렇게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적 도움이 되는데도 그냥 몸둘 바를 모르지. 이렇게 받아서야만이 되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미안감. 아, 형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고마워하시네요. 아이고. 네. 하여튼 너무나 아주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라면 할아버지 있잖아요. 어. 라면 할아버님한테도 어. 같이 보내셨어요. 아, 그분께서. 네, 그건 내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고. 아, 전해드렸고. 네, 박광규님께서 보내셨는데. 아, 박광규. 네, 오늘 내가 올라오면서 전해드린 얘기. 아, 하여튼 그 화면을 통해서나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고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도 무한하게 하여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